디터랑스의 디자인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요. 디터랑스의 디자인 10계명 첫 번째,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오늘 좋은 디자인을 위한 10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과 또 대화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성모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정성모입니다. 네. 네. 역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오늘 정성모 교수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디터랑스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이고 지금 맡고 계시는 제품 디자인이나 리빙 디자인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저보다 디터랑스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시는 정성모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디터랑스 어떤 사람인가요? 디터랑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이제 다시 이제 공업을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후 1세대 디자이너. 아, 전쟁 후에 이제 예. 독일을 재건하면서. 재건하면서 네. 그때 이제 브라운사라고 네. 지금도 왜 우리 그 면도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저 면도기 브라운만 씁니다. 네. 그 브라운사의 디자이너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이제 꽤 많은 디자인 브라운이 이제 우리는 이제 면도기만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이 종합적인 가전회사거든요. 네네. 독일에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했죠. 라디오, TV 그런 것들도 하고 오디오, 그다음에 오디오도 있었고 예, 뭐 그 이제 브라운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원래 전공이 순수하게 이제 제품 디자인은 아니었고요. 아, 원래. 네, 원래는 이제 건축 인테리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 디자인 공부를 하고 좀 더 이제 영역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이제 브라운사를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있었을 텐데 독일에 뭐 다른 회사도 많고 왜 유독 디터랑스는 이렇게 유명해졌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바우하우스가 그러니까 네. 히틀러에 의해서 폐교가 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범국가가 된 거죠. 독일이 이제 전후에 울름조용대학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울름조용대학이 현대 공업 디자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이제 조용적 다양한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게 브라운사랑 같이 또 협업을 해갖고 그런 다양한 조용적 그 공업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이론이나 조용적 어떤 형태 이런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아, 그때부터 네. 산업협력이 발전했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산업협력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디터랑스가 브라운사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디자인 부흥 운동 독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끈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네, 그러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일에서 그때 필요했던 다양한 전자 제품들 이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워낙 심플하게도 하고 또 기능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우수했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디자이너들 중에 제일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의 산업 상황 뭐 전후에 사실 그렇게 풍족했던 것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부흥을 이제 일으킨 그렇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디터랑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심플함이죠. 네. 그때까지는 없었던. 네. 네. 아니 지금 봐도. 지금 봐도 애플 제품 같아요. 그 당시 제품들이. 뭐 실제로 존 오던 아이브가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맞죠. 애플 제품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애플 제품으로 디자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내가 저도 지난번 시간 디톡스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존 오던 아이브도 나는 디터랑스의 디자인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라고 뭐 실토 아닌 실토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애플 디자인과 견주어 봐도 흠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혁신적이고 심플하고 새롭고 기능도 그렇고 저는 그 소재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색감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디터랑스는 우리가 좀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시각 디자이너라든가 뭐 뉴미디어 전공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도 배울 점이 많이 있을까요? 디자인 원리상 그 작업하는 영역들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말한 디자인 10계명은 뭐 본인이 이제 공업 디자이너, 뭐 산업 디자이너, 뭐 제품 디자이너였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만 꼭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뭐 영상을 우리가 작업을 하든 시각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뭐 웹과 관련된거나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0개명 중에 두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useful이라고 하는데요. 정 교수님,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는 말, 어떤 말,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유용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네. 그런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품이 보면 이제 다들 특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서 있으면 뭐 내가 앉고 싶다. 그럼 이제 의자에 앉는 거고 뭐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옛날에 뭐 같은 뭐 MP3 같은 걸 듣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제품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능적 목적이 있는데 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걸 이제 우리가 한 목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용하다라는 거는 디자인이 된 그 제품이 그 기능적인 목적을 꽤 괜찮게 만족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꽤 그럴듯하게 괜찮게 만족을 그쵸. 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을 만족을 못 시키면 이제 제품 디자인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쵸, 거고. 아무리 예뻐도. 근데 이제 만족도 이제 만족도 이제 등급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많은 의자에 앉아봤을 거잖아요. 뭐 네. 스툴에서부터 뭐 우리가 사무실용 의자에서부터 뭐 식탁 의자부터 뭐 소파 뭐 별거 다 앉는데 아마 그런 경험 한 번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편한 의자. 아, 난 이 의자 내가 앉아봤는데 정말 좋다. 막 일어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네. 앉으면 왠지 불편해. 딱딱해. 엉덩이가 아파. 오래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그 유용성의 차이인 거예요. 기능 의자 그랬을 때 앉아서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능적인 만족은 맞는데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기능을 만족하고도 더 부가적으로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더 좋은 걸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앉기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함이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느끼는 거죠 이제 목적을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 감성적인 알파 거겠지. 뭐 이런 네, 것 아 그래서 기능적인 게 그게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심리적인 예, 그런 것도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 또 유용한 거에 아.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아, 심리가 아니고 심리. 유용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만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 네. 네, 그런 거.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디자인은 이제 창의성을 늘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창의성이었기 때문에 이 창의성에 치중하다 보면. 유용성을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창의적인 작업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창의성의 정의를 보면 창의성이 딱 두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새로워야 되는 거하고 유용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창의성에서 창의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창의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도 새로운 게 있냐, 유용성이 들어갔냐, 결과가 유용하냐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주로 이제 창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창의성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하고 유용한 것을 갖다가 생각해내는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기만 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디자인으로서. 그러면 자, 쓸모있는 디자인, 유용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까요? 주의를 하거나 요령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찰. 네. 그 평소에 우리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든 어딜 다니든 뭐 별걸 좀 다 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네. 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나 정말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잘 관찰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시간 될 때마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평소의 네. 습관. 네, 습관. 네, 네, 네. 그러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정 교수님만의 혹시 뭐 좀 독특한 습관이라든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뒤집어 생각해보자. 뒤집어서. 네. 그러니까 뭐 역지사지도 될 수도 있고, 네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걸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문제 해결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제 잘 생각이 안 떠오르면 왜 꼭 그래야 되지? 네네. 라고 생각하고 뭐 반대로 생각해본다든지, 네. 아니면
얘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잘못된, 아니면 인간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네. 꼭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확산적 사고를 하고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하나둘씩 그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상상력을 나래를 펼쳐가지고 가능한 한 넓게 모든 대상을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조건에 맞춰가지고 좁혀나가는 거. 버릴 거 버리고. 그렇죠. 확산과 수렴을 반복해서 결과를 끌어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아 역시 정 교수님이 창의력에 관해서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 논문 쓰신 저자답게 창의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계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디톡스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디터람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서 또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 디톡스 시간에 많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튜버 아주 유명하신 유튜버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도 많고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또 유튜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다음 주 디방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터람스의 10계명 중 두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리빙 디자인학과의 정성모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얘기 또 소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디터람스 시간 때도 또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